대전에서 보관 중인 방패물의 이송 기간 단축과 방패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권선택 대전시장과 시민검증단이 종저준이 방패물 처분 시설을 방문했습니다. 공단으로부터 업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데 이어 종저준이 방패장 지상 지원 시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. 이종인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은 2019년까지 운반하기로 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을 2018년까지 대부분 운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